후지필름 엑스펙트의 촬영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펙트는 렌즈에 위치한 조리개링과 상단에 위치한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통하여 촬영 세팅을 조정하게 됩니다. 해당 다이얼의 조작을 통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프로그램 우선, 수동 촬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얼 조작 방식은 카메라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카메라의 노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 수치를 F8, 셔터 스피드를 1000에 맞추고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출 값의 빠른 설정을 통해 전원을 켠 직후 보다 빠른 촬영으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의 경우 상단의 셔터 스피드에서 한 스텝 정도 추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셔터 스피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펙트는 S100S에서는 측면에 위치해 있던 드라이브 버튼을 새롭게 추가하여 카메라의 드라이브 모드를 보다 빨리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측면의 메뉴 버튼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커맨드 휠을 커맨드 다이얼로 교체하여 퀵 메뉴에서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펙트는 S100S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FM 버튼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르고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징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펙트는 LCD를 104만화소 3인치로 교체함에 따라 함께 디스플레이 UI를 교체하여 촬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